되었고요. 일본이 앞섰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술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엔젤리나 스파이스파 월드 그랑프리 때문에 우리 엔젤리나 스파이스파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요. 자, 엔젤리나스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국말로? 지금 비웃고 있어요. 지금 참고 많이 타시는 아저씨 보이는데, 자, 엔젤리나스 여러분, 중학교 정도 영어 실력을 다할 수 있는 엔젤리나스 커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렵다. 어떻게 한 분도 손을 안 들 수 있죠? 엔젤 인 어스 커피 없으면 넣어야죠. 자, 아시는 분 엔젤이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 어리네요. 이런 씨가 우리 안에 천사였습니다. 많이 지치신 거예요. 자, 이것으로 퀴즈 시간을 마치고 다음에 그 선수 끝나고서 다시 퀴즈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선수는요, 오늘 세미파이널 다섯 번째 참가자 최정미 선수입니다. 최정미 선수가 지금 준비 시간을 갖고 있고요. 네, 7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15분 동안 준비 시간을 가진 후에 시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엔젤리나스 커피 소속입니다. 최정미 선수. 잠시 후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시간을 네, 다 쓰고요. 경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깐 촬영해서 저와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미 선수.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세미바디에 올라오셨는데요. 네. 오늘 다섯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해요, 기분이? 일단 외국 선수들과 같은 무대에서 시연하신다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요. 인생에 언제 한 번도 이런 게 있을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주최 측에서 준비한 이런 대답 좋습니다. 해외 선수를 동일대로 처음했는데 정말 기분 준비하네요. 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응원해주러 오신 분 계시는지. 회사 동료분들? 회사 동료분들. 역시 다릅니다. 자리를 가리쳐야 하는 건데요. 자, 회사 동료 여러분, 오늘 우리 선수에 대해서 한번 큰 에너지, 큰 힘을 한번 주실까요? 준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자, 봐주세요.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심사위원들이 한 분 한 분 들어오고 계시고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좋아요. 전 바로 허브스로 준비해요.
바꿔서 저의 참가 동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참가 동료는 공익실험을 사용해서 마치 해산의 커피를 마시는 듯한 맛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저 오늘 초콜릿 시럽과 고수도 민트 시럽을 사용해서 민트의 상큼하지만 커피와 만나는 초콜릿 시럽에서 느껴지는 초콜릿, 약간의 야인 과즙을 사용해서 상큼한 플레이버를 드릴 수 있는 음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다려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한 잔의 커피를 만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먼저 준비된 잔에 라임, 즙을 발라줍니다. 약간의 숏즙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ittle bit of whiskey in my life, a little bit of whiskey by my side, a little bit of God knows all I need, a little bit of Daisy what I see, a little bit of Pluto and Saturn. We can go in the end of a little bit of whiskey everyone. A little bit of whiskey so much. 재료는 바로 홍사입니다. 우선은 수많은 종류의 홍사 중에서 젊기와 어울릴만한 홍사미와 프레거를 가지고 있는 홍사를 선별하였습니다. 제가 사용할 홍사는 베리비언의 과일을 느낄 수 있는 달큰한 과일의 향미와 부드러운 마우스피를 느낄 수 있는 자연차입니다. 지금 제공되는 상립해서 앞서 말씀드린 프레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커피를 준비하는 동안 함께 준비해드린 열쇠를 선입해 불러 발현되는 향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순하게
함께 달려왔는데요. 에즈리언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 세미파이널 첫 번째 날 다섯 번째 선수까지 여러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6번 참가자 7회에 저스트 피플의 컴퓨터 소속 크리스탄 베르 선수만이 남아있는데요. 이제 웹 선수만이 남아있는데요. 준비 시간까지 약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다시 퀴즈 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은 엔젤리너스 커피 선물 교환권부터 시작해서 롯데리아, 롯데 계열의 모든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젤리너스 그리고 파이 후자의 그룹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 마구 준비해 자신이 있습니다. 이만큼 시간이 되세요. 허락하자 제가 다 드리고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께 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함께 해주셨다면 제가 문제가 몇 번 겹쳐서 정답을 외우고 분은 계실 거와 상관없이 제가 마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엔젤이라고 크게 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경연에는요 많은 스폰서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저희 경연장을 보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회사 이름이 보이실 텐데요. 자, 2013 ABWG 공식 머신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경연하신 분은 이제 다시 한번 회사 이름 말고 혹시 머신 이름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마신발이 정답입니다. 제가 퀴즈 내려고 했고 눈을 아주 청초를 드리고 바라보셨어요. 자, 두 개 그냥 크게 소개했습니다. 롯데리아 상품권과 엔젤리너스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방송 드릴게요. 뭔가 지금 커피향이 여러분들 많이 취해 계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차분한 모습인데요. 자, 계속해서 선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크리스피 도넛과 피자이에프 선물권 두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낼까요? 아주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커피 브랜드가 참 많죠. 프랜차이즈가 많은데 넌센스는 아니고 센스 문제라고 할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는 어디일까요? 자, 이번에는 주최하기도 했죠.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참 유명합니다. 맞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는 뭐세요? 렌데! 남자분 앞에서 말씀해 주시죠. 다시 한번 엔젤리너스 커피. 엔젤리너스 커피 정답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은상관이요 정답만 맞추면 선물을 주는데 정말 잘 맞춰주셨고요. 자, 피자의 두 선물과 어디지 줄여가는 게 안 보이네요. 자, 피자의 두 선물과 그리고 정답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갈수록 열심히 후회지고 있습니다. 선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미파이널이 열렸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선수까지 함께하고 계시고 이제 한 명의 선수까지 나왔네요. 자, 오늘 내일 세미파이널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파이널 대회가 남아있습니다. 이제 챔피언을 마지막 날에 만나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마지막 파이널 대회에 몇 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자, 파이널 대회에 몇 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될까요? 정답하시는 분? 구호가 있었습니다. 엔젤, 정답? 다시 한 번? 여섯 명! 정답입니다. 알아주세요. 오늘 세미파이널 여섯 명이고요. 내일 또 여섯 명입니다. 총 12명 중에서 딱 정확히 반 여섯 명이 파이널 선수가 됩니다. 두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스커피 그리고 도넛. 크리스피 도넛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오늘 굉장히 집중력 좋고 이번 시간에 수준이 높아지신 것 같아요. 자, 이 커피는 무엇일까요? 싶습니다. 제가 내일 조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로. 자, 풍미가 진한 에스프레소에 고소한 우유와 우유 버섯이 어우러진 그러면서 진한 커피는 무엇일까요?
네, 다른 얘기 안 해드릴게요. 자, 다시 한번 모시고! 엔세! 여러분. 네. 프라푸치노 정답입니다. 저 뒤에 어머니에게 보온되는 말씀 붙여주시기 바라면서 엔젤스 커피 스폰을 가시겠습니다. 자, 한 두 문제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문제를 만들어야 될 판이에요. 굉장히. 지금으로 한 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젤스 바리스타 월드 그랜비 오늘 프레젠테이션 때문에는요 총 16개의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카푸치노가 있었고요 그리고 에스프레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화원사 무슨 시럽이 참가하는 창작물의 4잔이 있었습니다. 시럽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엔젤 모니 아까 맞추시지 않으셨죠? 모닝 정답입니다. 도와주세요. 로테리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여러분께. 그래서 이 모닝의 시럽을 보면요. 아마네트, 오이또, 아이리시, 애플파이 등 정말 다양한 시럽과 소파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운 메뉴를 창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줬습니다. 오늘 모닝에서 제공한 시럽의 수를 알고 계시겠나요? 이거 아시면 세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리아, 그리고 크리스피 도넛, 엔젤러스. 세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보이는 것까지 자, 공식 시럽의 수가 오늘 있는데요. 몇 개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선물! 엔젤 정답? 27개! 어, 정답입니다! 대박! 예, 대박! 어떡하지? 어떻게 빨리 맞췄지? 어떻게 맞췄죠? 자, 인터뷰 진행해볼게요. 자, 실험 숨을 해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출 수 있었죠? 어떻게? 보고. 눈이 빨랐다고 해요. 빨리 빨랐다고 합니다. 친구들 도움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네, 드릴게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기, 문제를 맞추시고 나서요. 저만, 저 정도 주고해주셔야 오늘 선물 받았다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제가 지금 급하게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자, 제 대본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한국 선수들에게 더 큰 무대의 경험을 주기 위해서 해외 선수들을 초청해서 2013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엔젤리너스 챔피언십이 올해가 처음은 아닙니다. 외국 선수들이 참가한 대회가 처음인데요. 자, 엔젤리너스는 바리스타를 발굴하고 육성을 하는 목적으로 몇 년도부터 바리스타 챔피언을 매년 개최했습니다. 선물 부탁드릴게요. 몇 년부터 바리스타 챔피언십을 매년 개최하고 있을까요? 2000 몇 년부터? 이제 정답은? 다시 한번? 2000 두 년? 아깝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가까운데. 정답은? 이제 2010년 됐어요. 이제 여러분 2008년 네 맞습니다. 자, 손대 여성 보고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첫째는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저희 여러분께 선물을 계속 드리고 싶고, 자, 어떻게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엔젤리너스의 공식 트위터 이름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엔젤리너스 공식 트위터 이름을 아시는 분, 뭐, 이제 마지막이니까 스마트폰 빨리 검색하시는 분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리너스 공식 트위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 네. 역시.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리너스 롯데리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세대까지 안나오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세 장 올리려고 주최 측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도넛까지 세 장 올리겠습니다. 엔젤리너스 공식 트위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시 한 번? 아니에요. 아까 굉장히 대박이라고 표현해주신 그 그룹인데. 자, 5번.
그런 문제인 것은 너무. 트위터 이름은? 네. 아까 다르잖아요. 안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익숙하지? 다시 한번 정답은 정답은? 엔테리너스 커피. 트위터 이름이? 친구가 지금 창피를 무릅쓰고 알려주셨니? 엔테리너스 커피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우리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운가요? 엔젤리스 청사는 아닙니다. 재밌는데 화장 올렸는가요? 다섯 세대까지 안 나오면 화장을 올리겠습니다. 자, 엔젤리스의 공식 트위터 이름은 무엇인가요? 엔젤리스의 청사입니다. 어서 나와주세요. 여러분 축하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다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장씩 받아주셨습니다. 롯데리아에 이렇게 포함입니다. 좀 남아서 저도 받았을 텐데 여러분께 저는 다 드리고 끝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문제를 만들어서까지 선물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 문제는요. 네, 엔젤리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 진행을 위해서 예선을 계속 통과해서 오늘 총 12명의 오늘이 아니죠. 오늘과 내일 12명의 이제 경연자가 참가해서 대회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2013 ABWG 총 12명이 참가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참가자가 있고 또 우리나라 발표 대표가 있습니다. 자, 해외 참가자는 여기서 몇 명일까요? 교수는 굉장히 쉽다는 거. 자, 해외 참가자는 총 몇 명일까요? 저는 아주 공평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참가자는 12명 중 몇 명일까요? 네! 남성분 제가 의견드리겠습니다. 6명! 정답입니다. 공평하게 바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6명입니다. 축하합니다. 롯데리아와 그리고 엔젤리너스 커피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페쇼 어디를 가도 저는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께 행운을 나눠드리는 코너는 없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곳에서, 경연이 함께 진행이 되니까요. 엔젤리너스 바리스타 월드 그랑프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자, 이제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총 15분 동안 준비 시간을 받을 텐데요. 자, 크리스탄 고란 선수입니다. 칠레에서 오셨고요. 칠레 저스틴 비버 카프리 컬처 엔터테이너였습니다. 자, 잠시 후에 준비를 마치면 제가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anymore.
you ready to show your presentation? Sure. Oh yeah, it's been so long, you know, waiting for the last. Okay, do his best. He came here from all the way your country. Alright, I'll expect a great job on your copy, okay? Are you fully ready? I think it is pretty. Alright, okay. 자, 이제 신사위원님들 모시고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Hola, bienvenido. Mi nombre es Cristian Vera, soy barista de Chile. Para mí es un placer poder estar acá y poder traer un poco la experiencia que estamos viviendo en Chile y la forma en que los baristas estamos trabajando, desarrollando la cultura del café y por ahí trabajando donde está el consumo de café especial. El dossier que se acabó de entregar tiene la información técnica del café y de librería de autor. En Chile, solo el 10% de las cafeterías consumen café especial y es aquí donde nosotros vamos trabajando para poder desarrollar la cultura de café. Por esta misma razón, el plan que hemos desarrollado para ustedes incorpora dos granos que son los que han potenciado el consumo de café especial en Chile, porque no iba a oír la transición de los cafés comerciales a café de especialidad. Enrique Arrobar tiene dos orígenes latinoamericanos. El primero es un grano de Nicaragua, de la región de Matagalpa, cultivado a 1500 metros de altura. Tiene un proceso lavado. Gracias a esto nos ayuda a tener una taza muy limpia, sabores muy limpios en taza. Y el segundo grano es un grano de la región de Minas Gerais, en Brasil, cultivado a 1100 metros de altura de la finca de Terra. Y este es un proceso natural. Por esto nos va a ayudar a que nuestro café va a tener mayor dulzor y gran cuerpo. Como tenemos dos cafés de origen distinto y de proceso distinto, tenemos también desarrollo de dulzor diferente. Para el café de Nicaragua tenemos un café que es más ligero, que nos ayuda a potenciar nuestra nota cítrica, nota a galletas de jengibre y un retrogusto a caramelo. En el café de Brasil hemos tostado un poco más profundo para realzar el dulzor y el cuerpo de mi café. En mi espresso ustedes podrán sentir que es un café bastante dulce, seguido de nota cítrica, que lo recuerdo mucho a naranja, incluso un poco a pomelo. Y vamos a tener un retrogusto particular muy marcado, de cuerpo medio. Los vasitos que están enfrente de ustedes son para poder depositar la cuchara sucia. Con su permiso voy a grabar mi primer set de espresso con ustedes. Thank you.
are going to end together. Segunda de ellas es un filtro de 60 también del café de Brasil.
a esta bebida, por poder tomar los aromas de esta para que se vayan familiarizando con los aromas de la bebida autocaminada. Thank you.
donde se desarrolló una bebida que fría por 40 grados de año en Chile, la temperatura ambiental es muy alta, alcanzando los 30-35 grados. Y por esta misma razón, el consumo de café baja alrededor de un 15-20% de las cacerías y tenemos que buscar alguna solución a este problema. Y una de las soluciones que hemos encontrado es aumentar la oferta de bebidas frías en base a café en nuestras cartas. Para esta bebida vamos a utilizar sirup de vainilla, sirup de avellana, leche entera y un doble shot de espresso. Lo que vamos a hacer con esto es preparar una crema saborizada.내리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1일차가 모든 종료가 되었는데요. 선수님 심사
축하드려요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서 응원해주신 여러분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ABWG 세미파이널 2일차에서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